안녕하세요. 고귀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비딱시성 공감부장입니다. 오늘은 무과금 총사 41주차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40주차에 72레벨을 만들고 오마르탑 1층을 도전하기로 했었죠. 72레벨은 달성을 했는데 오마르탑 1층 도전의 결과는 좋지 않았네요. 71레 때와 크게 틀리지 않았네요. 자, NC분들 과거에 비해서 오마르탑 1층 난이도를 굉장히 많이 올린 듯 하네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자, 오마르탑 1층에 사람이 없네요. 자, 사냥터 이름을 버림받은 자들의 땅으로 바꾸셔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마르탑 1층에서 사냥은 30분에서 40분 정도 돌아갔네요. 효율이 너무 나오지가 않죠. 그리고 사람들이 오마르탑 1층에서 사냥을 하지 않다 보니 리젠되어 있는 몬스터들한테 다굴을 맞는 경우가 많아졌네요. 오마르탑 1층의 문제점은 다굴이죠. 물약을 올라가서 쉬지 않고 쭉쭉쭉 먹고 30분 되면 물약 오링나서 내려와야 하네요. 자, 특별하게 나오는 템도 없고 난이도가 높아지다 보니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냥터가 된 듯 하네요. 자, 사냥의 효율을 위해서 73레벨이 되면 다시 도전을 해봐야겠네요. 자, 오마르탑 1층 밸런스 패치를 해주셔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NC형님들 게임을 좀 해보셨으면 하네요.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1층 사냥하는 사람들이 레벨이 높거나 장비가 좋지 않은데 너무 난이도가 높네요. 난이도가 높으면 보상이라도 좋아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죠. 자, NC 관계자분들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하네요. 자, 이 사냥터 버리시는 건가요? 자, 오마르탑 1층입니다. 자, 68렙이 되면 보상으로 사냥을 할 수 있는 사냥터죠. 보상이 없네요. 자, 그냥 여기서 사냥해서 아데나 버리고 아이나사드 버리게끔 하는 사냥터인가요? 자, 조금만 생각 좀 해주세요. 자, 원거리 클래스가 68렙이 되면 개밭에서 벗어나 특템을 할 수 있는 사냥터인데 지금 정도 난이도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개밭에서 75렙 이상까지 만들고 나서 해야 하는 건가요? 자, NC 관계자분들 생각 좀 해주세요. 자, 미스터리 카드만 팔지 말고요. 이러면서 신규 유저 유입 바라면서 그러면은 명왕이 새끼 아니신가요? 자, 신규 유저 유입 안 되고 고여버리면 망해요, NC 관계자분들. 지금 NC에서 리니지메 M 외에는 수익이 제대로 나는 거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회사 인원도 안 뽑으시는 거잖아요. 자, 68렙이 돼서 오마르탑 사냥 갔는데 가자마자 죽고 허무해져서 사람들 접어요. 제 이야기 한 번만 생각해주세요. 자, NC 회사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넥슨처럼 망테크 탈까봐 걱정입니다. 예. 게임할 동기를 유저들에게 부여해주세요. 이 구간부터 레벨업이 잘 안 돼서 접는 구간인데 오마르탑 1층 적절한 패치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70레벨 이상부터는 무료 복구가 두 번밖에 안 되는 게 좀 저한테는 부담이었네요. 깜빡 잊고 이제 또 모니터링을 못하는 경우에는 캐릭이 죽는 경우가 많았네요. 그래서 5시간 사냥터 도전도 못하고 끄는 경우가 있었군요. 자, 5시간 사냥터를 기란 감옥 4층에서 용의 계곡 던전 3층으로 변경한다고 했었죠. 그래도 72레벨이 되면서 물방도 일방이 떨어지고 랩발이 있어서 그런지 안정적으로 사냥이 되네요. 자, 총사 캐릭터 용의 계곡 던전 3층에서 돌려야 할 듯 하네요. 자, 이제 총사 캐릭은 레벨업을 올리고 물약 조절 등을 통해서 사냥 시간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겠네요. 자, 사냥은 실현 던전, 몽환의 섬, 오마르탑 1층, 용의 계곡 던전 3층, 1층에서 진행을 했네요. 자, 와이파이가 끊기는 경우가 있을 때는 용의 계곡 던전 1층에서 사냥을 했네요. 자, 40주차에는 물방 126, 마방 82, 다이아 3020이었네요. 41주차인 현재 물방 127, 마방 83, 다이아 3074였군요. 자, 그래서 성과는 물방 1, 마방 1, 다이아 54를 벌었네요. 자, 다음 주에는 용의 계곡 던전 3층에서 사냥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